여러분들, 예, 잠시 음성을 해놓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한번 나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옷 갈아입고 예, 예, 해가지고 예. 나가도록. 옷은 그냥 오늘은 헬스복 입지 마시고 예, 예. 바로 나가셔야 되니까 저는 밖에 조금만 나가실게요. 예, 예. 자, 아이고 순이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반갑습니다. 눈이 빨개요. 잠을 못 잤었는가? 일단 잠 들고 있으세요. 옷 좀 빨리 갈아입을게요. 아, 우리 한승희 형님, 아, 팬클럽 가입 한 개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 보니까 피곤해 보이네. 아, 고포형님이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살짝 눈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뭐. 네, 얘기하는 거 아니죠. 먼데이 투데이입니까? 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왜 그러십니까? 예. 저도 아, 수진이 누나가 또 100개. 아, 누나. 100개 땡큐, 100개 땡큐. 고마워요. 그래도 뽀뽀하면 안 돼. 아, 뽀뽀하면 안 돼? 네. 아, 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아, 그래도 안 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원래 고포형 리액션이거든. 고포형 리액션? 아. 잠깐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소개도 하고,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형님들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오늘. 멋지게 오늘 팔씨름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프리카 예체는 팔씨름 편, 팔씨름 2편이네 2편. 야, 혼내주고 가볼까? 자, 한번 가보시죠. 네. 아니 저는 고포 형님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었거든 팔씨름. 아무래도 챔피언, 아프리카 챔피언 아닙니까, 여러분들? 형님! 아닙니다. 저, 난이형님한테 1초만 해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챔피언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홍준이 엄청나네. 근데, 세 번째 챔피언.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강해져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 손가락 싸움은 제가 이겼습니다. 고포님한테. 자, 가시죠. 자, 출발하시죠. 한 번 주세요. 그건 아자스 오빠 멋있다. 오늘 팬티 아디다스 입었는데 어째야 이것도 지수 형이다. 영아 나도 팔쇼인데 오세요. 자 여러분들 거품 화이팅. 오케이 누나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인사를 하고 예 갈게요. 자 이게 하얀 데서 자 오세요. 자, 아 너무 우리 검었네요. 까먹습니까? 네, 이렇게. 선생님. 형님, 저로 가시지. 좀 조용한 데로 가셔가지고, 저희들께 인사하고. 예. 이 옆쪽에 있나? 화장실 안에 아, 예, 예. 그쪽 하면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 요쪽 배경 하면 되겠네요. 저 배경 좀 쓸게요. 요 배경 좀 쓰겠습니다. 나오셔도 되는데, 아, 예. 기쁘시니까.
자, 센터를. 아, 예. 자, 멋있다. 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프리카 BJ 거제 포켓입니다. 예, BJ 설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흥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행님은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 요 좀 보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팔씨름 2편째 저희가 아프리카 예체능 하루 여기 또 비타민 헤이스 클럽에 왔는데, 아, 여러분들,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안에는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저희 혼자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좀 힘이 들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 뭐, 이제 뭐, 무엔터 같은, 거엔터 같은 그런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 좀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을 제가 또 이제 모집을 좀 해가지고, 한 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뭐, 유도라든지 레슬링, 뭐, 모든 종목 제가 다 배워볼 네.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또 같이 하면서 하실 분들을, 예, 여러분들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계신 분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BJ 설기님인데, 예, 소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셸처럼 부드러운 남자, BJ, 예, 설기입니다. 예. 뭐 미션 술 먹방 그리고 예. 스포츠 쪽에서 특출나게 컨텐츠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옆에 BJ 흥국이 형님,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많으신 한 살. 예. 예. 한 살 많은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외 방송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 흥국입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방송,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흥국이 형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팔씨름하는데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렇게 또 오셨는데 차에서 같이 오는데 여러분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저한테 존대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오늘 한번 재밌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 명이 남고 한 명이 남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씨름이 뭔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르쳐 주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예 가시죠. 가시죠. 출발 출발 아니, 이제 우리 다음부터는 비주얼 좀 보고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주얼요? 흥국이 들어오고 나서 비주얼이 좀 많이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뭐. 시청자 수시라니. 아니, 이게 기호식이 기호식이네. 시청자 수시라니, 뭐, 방금 켰는데, 뭐, 열심히 하면 또 많이 들어오겠죠. 네, 네, 네. 예, 오늘 뭐, 시청자보다 이제 또 강해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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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자, 방송 나간 이후로 또 저희 친구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데 하상만이라고 있습니다. 상만이님 외국이죠? 예. 예. 예, 오늘도 저희 이렇게 왔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네, 바로 예. 네, 지금 이제 창원 모임 이제 대표하고 있고 이제 여기 이제 거품님이나 이런 다른 BJ분들하고 이제 발신을 좀 알리는데 제가 조금 앞에 서서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오늘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팔씨름단 이름이 어떻게 되죠? 창원 팔씨름 모임입니다. 창원 팔씨름 모임. 창원이라면 이제 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다, 예. 경상도 전체. 와, 또 이분들 와주셨거든요. 또 오고 있습니다. 또 오고 있다고요? 아, 너무 많이 오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운데. 보기보다는 예. 팀 이름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 뭐. 지금 팔씨름 어느 모임에 있어가지고, 뭐, 어느 팀이라기보다는, 즐겁게 취미로 즐기는 예, 아, 좋다, 좋다. 너무 소속감이 되면은 너무 좀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즐기는 데 집중하고 아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웨이트 무게는 높은데 저보다 웨이트 70%밖에 못 드는 애한테 발신을 치는데 이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오늘 오늘이 잘 왔습니다. 예, 오늘 방송 보시면 내일 당장 이깁니다. 예.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방송 킨 지 얼마 안 돼서 시청자 수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도 저희 시청자 중 오늘 10명 들어오셔도 엄청 잘 가르쳐 주실 거죠? 네, 3명 들어왔습니다. 야,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럼 바로 저희가 팔씨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저번에 그 우리 BJ분이 좀 예. 배워갔으니까 예.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또 연습을 얼마나 잘하고 왔는지 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테스트! 테스트.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예. 선생님 제가 조금 이제 이거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그때 배우고 나서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제가 세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발휘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뭐 이제 하시길래 제가 이제 또 나가서 사회에서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고등학생한테 제가 이번에 또 졌거든요. 근데 자세가 생각이 안 나고 좀 이리
이 다이가 없어서 그런지. 맞아요. 아, 좀 이 자세도 안 나오고, 이제 아마추어 분들하고는 좀, 아, 일반인하고 좀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 이제, 핵실험이 예. 술집에서, 술집 탁상에서 할 때는. 예. 사실은 먼저 잡자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왜냐면은 자기 유리하게 잡으니까. 아. 운전하지 못한 거죠. 맞습니다. 손목에 그 땀도 많았고. 운전하게 되면은. 예. 누가 유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공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급적이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뭐 이 테이블이 잘 없어 잘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 근처에 이쪽이나 예. 친구랑 꼭 자기는 일을 하고 싶다 예. 막 있다면 여기 오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야 왔었어. 감사합니다. 야, 야. 참이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공정한 시합을 원했으면 예, 위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말 뭐 더 할 필요 없고 바로 오늘 한번 또 발실험 훈련 코스로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가시죠. 형님의 네, 테스트. 잠깐만요. 한번 잡아주셨는지 조명이 확인해 보시죠. 아 잡고 이렇게 하면 보이나? 잡았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딱 맞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 밑에 세팅하고, 어우!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오늘 저랑 맨날 어울렸는데 그때 1회편에는 공구리님이랑 저랑 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두 분, 그리고 공구리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스포츠, 모든 스포츠를 배우고, 대결도 하고, 짝수도 맞추고 여러분 제가 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그리고 슬기님이랑 흥국이 형님, 오늘 뭐, 팔 힘, 오늘 어느 정도 되는지, 덩치는 정말 좋거든요. 몸무게 어떻게 되시죠? 예, 몸무게 105kg 나옵니다. 103kg. 103kg요. 거의 100kg 모임입니다. 예, 저희는 뭐, 100kg 정도 안 되면 안 끼워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여러분도 오늘 힘도, 상당히 기대해 볼만 하고요. 제가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시죠. 네. 슬기 그럼 오늘, 와. 안녕하세요. 딱 봐도 그냥, 너희 오늘 혼나봐라. 너희 죽었다 이놈들아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아 이분 어떤 선수? 저희 이제 발실험 모임에 예. 가장 큰 형님인데. 가장 큰 형님. 이제 발실험 자주 못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한 투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쳐요. 와. 그러니까 잡아보면은 선수가 아니니까 아마 좀. 선수보다는 조금 편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저희는 또 중학생 그런 애들은 없습니까, 오늘은? 오늘 중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학원 마치고 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분보다는 차라리 좀, 예, 좀 왜소하신 이분이 안 나을까요? 네. 저 친구는 생각보다 엄청 세요. 아. 나중에 한번 잡아보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분. 아무것도 몇다는 말 모르십니까? 아, 알죠. 근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누가 먼저 잡아보고? 먼저 잡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가 제가 먼저 하는 것보다 이 둘이 요 두 분이 아니 얼마 정도 이제 발신을 하시는 분인지 한번 좀 해보고 예 저하고 이제 예 수준이 아예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쓰십니다. 아니 뭐 저 힘은 못 쓰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자세는 몰라. 발신은 한 번도 여기서 안 해보셨죠?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번 처음이죠. 예. 그러면 일단은. 룰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 일단 편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동네 발실입니다. 성남고. 자 여러분들 BJ 설기님이에요. BJ 설기님. 놓치면 파울로 줘요. 이거를 만약에 두 번 놓치게 되면 엄청 크세요. 이게 그리고 떠도 파울이에요. 예. 이게 빠져도 파울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놓치셔도 돼요. 아 근데 파울 많습니다. 형님 또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예 빨리 가서 들으십시오 형님.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실 테니까 이제 우리 BJ 분이 한번 힘을 한번 줘보세요. 넘기려고 힘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넘겨도 돼요. 엄청 세신데. 아, 엄청 세요. 세나 또? 아, 선생님, 근데, 아닙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입으로 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데, 엄청 센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오케이. 일단은 분석이 되었어요, 제가. 예. 어떤 거를 좀 더 보완해주면은 더 셀 수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 하는 것처럼 확실히 체중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운동선수고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히 세시네요. 선생님, 근데 저번 주랑, 저번 애랑 멘트가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그런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던데, 아니, 그 팔씨름도 이게 무슨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게 강해지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냐고, 정해진 게 있냐고,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 제가 이제 대략, 예. 유도 선수분들이니까 물어볼게요. 예. 유도 진짜 잘하려면 웨이트만 열심히 하면 유도 세집니까? 아니죠. 비슷해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아, 예. 마찬가지인데, 어. 얼굴도 잘생겨야 되지만은, 예. 일단, 비겁하지 않게 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팔씨름을 오래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있는데, 팔씨름은 이렇게 끝까지 넘어왔어요. 예. 근데 이쯤에서부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견디는 사람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 상대가 수비가 좋은 건데, 이렇게 손을 달아가지고 터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것도 이긴 겁니까? 이긴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이걸 들었을 때 좀 쇼킹했거든요. 뭔가 저번에, 저는 이게 남자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네요. 아니, 이런 거, 이런 거를 배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지. 지더라도 점점 당당하게 지고. 아. 예, 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엄청 세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처음 하신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엄청 세지. 멘탈이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작은 친구랑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한번, 예. 지금 다행히 우리 모임에서 지금 아주 센 사람들이 안 오고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야, 여러분들. 박살려보세요. 아, 예. 근데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 맞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하고요. 오. 정말로. 아니, 손이 작으신데. 아니, 네. 홍지성 선수 어릴 때랑 닮았다는데. 형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형님, 저도 이상한 중학생한테 쳤어요, 형님, 처음에. 아니, 여기 손이 엄청 작으신데. 여기 안에 안 되나요? 해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아, 그리고 배를 붙여도 되고,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요거를 놓치면 이건 안 돼요. 네, 근데 자세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렇지. 이야.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몸무게가 다 100kg입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우리 DJ분이 세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기술인 거예요. 힘이 있어야 꺾을 수 있죠. 힘이 없으면 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원래 하재용 선수 6-0으로 이기신 분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좀 일이 생기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팔씨름 하시는 분들은 다 뭐 다 아시겠죠? 예. 그 왕년에 뭐 흥국이 형님도 뭐 살짝 뭐 팔씨름 좀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뭐 그쪽은 좀 더 갈게요. 천천히 넘기지 말고 받아줘봐. 어? 오? 야. 오. 야. 야, 엄청납니다. 여시와, 뭐야? 야. 우와, 팔, 근육 봐봐, 저분. 형님, 힘드시, 와, 저 뭐야. 파스. 야, 엄청납니다. 이거 하면서 말까지 하고. 야. 네, 맛을. 어떻습니까? 예. 저 먼저 부산 복귀 하겠습니다. 아, 예. 야, 상당히 되신데. 그러면, 이제 뭐 제가 한 번, 예. 주연이랑 잡고. 아니, 일단 한 번 정도 먼저 배웠으니까 뭐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세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야! 일단 배웠으니까 다르죠? 야, 뭔가 바르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혹시? 본입니다, 본. 허허! 미니클린. 야, 상당합니다. 아, 예. 저는 한 마리. 손 이끌어지지 마. 자, 여러분들 걸레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발심은 여기서 해야 돼. 발심. 야. 그럼 뭐 앉아가지고 막 이래가 뭐 지 위아래 돼서 하고 맨 위아래 돼서 하고 내가 그렇다고. 야, 이 치상이 잡지 마라. 이거 니 왜 내 건 뭔지 선고. 니 자세가 일이 말하기도 쪽팔려. 고삼한테. 맞습니다. 예. 고삼 충격. 고삼 해야죠. 네. 여러분들 일단 팔뚝은 거제폭격기가 좀 더 큽니다. 예. 네. 오호, 기싸움, 예. 일단, 저번이랑 봤을 때, 예, 조금 자세가 좀 많이, 좀 까먹은 게 있네요. 아. 한번 생각납니다. 전 지금 줄 알았는데. 제가 가슴도 봤는데, 그래도 아이, 자세를 취해가지고 교육을 다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원래 다시 보기 잘 안 보는데, 이 방송 다시 봤거든요. 도망장, 지고 나서. 약간 교제가 됐나요? 예. 오, 장난 아니네. 야, 잡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해봐야 하고 나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아, 이봐요. 아, 제가 볼 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이게 생각. 아. 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아니, 저희가 해도 이길 것 같은데, 거제 폭격기는? 한번?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하루 빼앗기 때문에. 일단. 아, 뭔가. 다시 한번 잡아봐요. 아, 일단, 우리 이제 노공기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내 몸의 중심과 힘점이 내 팔꿈치에 일단 먼저 실려야 돼요. 아. 이 패드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이 팔꿈치를 엘보를 좀 누른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어깨는 조금 붙인 상태에서 팔은 이런 위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요 위로 방향으로 앉으면서 쭉 앉으면서 오! 자세 좋다. 이거다 이거. 다시 한번. 손도 어떻게 좀 더 올려서 자, 이제 들어가볼게요. 돌리고 오호. 오케이. 아까보다 일단 벌써. 어, 예, 엄청 좋아졌습니다. 어때? 느낌이 어때? 아, 처음보다는 어때? 처음보다 손목 따는 게 확실히 손목을 선수들끼리 하는 말이 손목을 이렇게 열어 젖히는 거를 우리는 좀 전문용어로 딴다라고 해요. 딴다. 아, 손목을 딴다고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손목을 이 친구가 따는 이런 기술이 좀 좋은 친구인데. 아. 예. 덕홍님 여기 딱 자세를 잘 잡고 있으니까 잘 안 따신 거예요. 이게 손이 풀리고네. 아, 그러니까 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좀 힘든다. 선수분들 좀 오신 버겁다. 눈치가 엄청나게 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제가 잡아가지고 예. 설명을 일단은 해드릴게요. 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할 실험은 이렇게 자세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의 중심을 봤을 때 어깨하고 팔꿈치가 있으면 어깨보다 손이 다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보다 예.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누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예. 손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어깨하고 얘를 더 쪽에 있으면 이쪽 이 중요합니다. 일직선을 두지 않고 자 일직선 예. 일직선을 두지 않고 경기를 하면 뭔가 아, 버겁습니다.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자세를 조금만 꽂혀 잡아도 없는 게 뭐예요? 와, 이 폼입니다. 와, 여러분들, 이 포즈 뭐죠? 야, 이게 12년에 짠짠!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확실히 더 좋은 거예요. 예,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치, 여기서 그 공랑 찍어줘 보세요. 예. 지금 보면 아까랑 다르게 벌써 큰 자세가 딱 이렇게 나오죠. 예, 안정적입니다, 자세가. 근데 예. 만약에,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힘 빼고,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은 팔로만 발 실험만 하는 거. 모른다, 몰라. 발 실험이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온몸을?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를 이용해서 누르고, 안으로 밀어넣은 상태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파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깨를 일직선으로 맞춰줘야 돼요. 아.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유리한데, 예. 요새 이게 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몸이 좀 돌아가 있어. 예. 또 어깨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팔을 이렇게 안으로 강제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 일부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 되는 거죠. 예. 그럼 훨씬 더 힘이 더 쓸 수 있는 아. 느낌이 돼요. 지금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자, 여기서 나 강제로 눌러서, 자, 그다음 중요한 거는 손을 어디로 엄지 천 마디 정도까지 먹어줘야 돼요. 아, 첫마디를. 보세요. 여기가 아니라. 예. 여기 반쪽으로. 최대한. 아~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파울이에요. 보세요. 엄지 첫마디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심판이 강제로 첫마디를 아~ 보이게 내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잡다 보니까 보세요. 부드럽게 잡은 것 같아도 첫마디를 딱. 아, 첫마디 무조건 나오긴 해요. 아~ 파울이 아니고 나는 이 자세. 그러니까 상대는 엄청 버겁죠. 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짝 위로 우리 삼두를 이용해서 당기는 게 자, 당겨봐요. 당겨. 이런 느낌. 오. 당겨. 오케이. 자, 손을 그 다음에 고체 잡으면 안 돼. 잡은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사이드로 치는 거예요. 그렇지. 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순간적인 힘이 엄청 세요. 예.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못 이겨요. 진짜 아마 일반인들하고 붙으면
진짜 센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은데. 일반인, 그럼 제가 일반인이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팔이. 아이, 뭐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 항상 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아, 이렇게 해서 진짜 제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품님 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 맞죠? 일반인이라 생각하고. 저는 일반인이라 생각하셨으니까. 저는 일반인이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이번 경기는. 근데 체중이 확실히 두 분 다 크다 보니까. 예. 확실하네. 자, 여러분들 갑시다. 손은 돌려주세요. 오케이. 고! 왜 이러지? 저 눈이. 어?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저 다시 한번. 어? 아니지. 제 자체. 아니, 여러분, 이게 아니고, 저런 걸 알려고 하니까, 체인감이 많아지니까 더 안 돼. 그거는 맞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발시렘이 조금. 이야,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놓고, 아, 기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아마 여러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떨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형님이 관장님이랑 이런 훈련을 또 잠시 하셨기 때문에. 저를 디스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손목 위로 한번 훨씬 세워주세요. 손목 한번 세워주세요. 그렇지.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네. 고! 넘기지 말고, 뭐, 티포 있으면, 아줌마는 넘기면 안 된다, 했다. 아, 예. 자, 가시죠. 아까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힘점이 좋아졌던, 근데 아까는 왜 신 것 같아요? 딱 한 대 뭐가 딱 걸려가지고. 아까 전에는 왜 졌냐?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힘이 딱 만났는데, 예. 이분은 훅이 센 사람이에요. 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폭신은, 훅 방향보다는 탄몰로 싸움을 걸었는데, 아... 탄몰은 싸움을 바로 걸어주는 게 아니라, 펴주고만 있어도 상대는 버거워요. 아... 근데 지금 넘기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벽에 걸려서 넘어간 거고, 지금은 넘기려고 안 하고 지킨 거예요. 아... 1대1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아, 하나도 안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경기는. 이야, 여러분들 1대1에서 아, 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데미지도 많이 안 왜냐면 너무 아파서 네. 할 텐데 저 그렇진 않죠. 아, 예. 네. 그런 건 아닌데 저번보다 약해진 것 같은데 본인이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배우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어, 다리는 하신 대로 잡아도 되고 걸어도 되고 앞에 다리를 밟아도 되고 지금 딱 일반인 스타일대로 하네요. 예. 정말 배운 자세로 하고 지금 아마 보시는 분이 흔들 거예요. 자. 조금만 세우고 고! 오 받을 줄 아는데 넘기지 말고 오호 여러분들 홍미진이랍니다 지금 예, 오. 지금 왜 제가 스톱을 했냐면 예. 사실은 누가 이겼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예. 예. 우리 지금 배우러 왔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공격을 한번 했는데 이분이 막아냈어 일반인이지만 엄청 센 분이에요 내가 볼 때 일반인 중에서 거의 상급 정도 되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은 일반인이 아니야. 엄청 센 사람이에요. 아니 옛날 사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옛날 사진 보내가지고 이상 76kg 예 말라 보여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혹시가 보니까 양적 사실은 넘어갔어요 정상인데. 어 예 맞습니다. 저도 놀란 게 뭐냐면 꼭 이렇게 하면서. 수비를 하는 포지션이 너무 좋아. 아, 이거 좋았어. 치더라도 옛날 같으면 어? 하면서 막 이렇게 돌리는데 아~ 자기가 어깨를 다 밀어넣으면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은 결과는 모르지만 예. 이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와, 발전하는 모습. 와, 좋습니다. 확실히 받아내는 게. 예. 저는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거꾸님이 방어하고 저도 이제 넘기는 힘은 좀 부족하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근데 엄청 세네요. 아, 아 엄청 세겠어요. 엄청 센 것 같습니다. 오, 왔다. 나 니 세기 니 요거이라. 아이, 무슨 말 합니까? 제가 이기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진짜. 예, 몇 킬로 나가시죠? 68킬로요. 68킬로. 예, 니 두 배로 예, 1.5배입니다. 니가. 무슨 소리 합니까? 예, 아.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아, 이겁니다. 근데 선수님은
라면 오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뭐 예 뭐 밥 먹듯이 하시니까. 이제 그래도 발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인한테 완력은 밀릴 수 있어도 예 아마 놀랄 정도로 세요. 이 중3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3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그 두판을 먼저 이기는 걸로 하면 이 한 무조건 질 거야. 아, 뭐 기대. 내가 무조건 먼저 졌기 때문에 나도. 나봤을 때 오늘 아, 저희가요? 아니, 이분. 아, 아, 예. 아 이분. 예. 와, 이분 진짜 세다, 근데, 진짜. 성우 한번 잡아봐.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중학생이 또 나타났는데, 아,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운동 전문 행님 오셨네. 자, 정확하게 하세요. 이분은 자세가 조금,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세를 잘 잡아요. 자, 여기 꼭! 우와! 한번, 아니, 장난치지 말고 진짜 하세요. 아까 전에 분명히 셌기 때문에. 야, 아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우리 보고 주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주작이다. 아니, 주작 아니란 걸 머리 하나 거시죠. 뭐, 옛날에 하던 걸 하든지. 아니,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손가락, 손가락. 한 번 더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진짜 장난. 야, 네, 진짜 여러분들, 이 사람 데리고 한번 가. 야, 잠깐만요. 이 사람 은 여러분들 중심 자체부터 봐봐. 다리 자세. 손목. 제가 이제 여기서 수도한 거는, DJ분이 아마 힘이 있어서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더라도 데미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오늘 많이 해야 되는데. 맞죠. 나중에 하면은 아마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사네, 중사. 와. 제가 지금 15년 살면서 이렇게 센 상대를 처음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봤죠? 저도 이렇게 지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끝을 안 보는 이유는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하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아무리 뭐 지금 연습이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막 죽자서 할 필요가 없어. 예. 아니 그럼 이제 다음은 어떤 훈련? 제가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예. 차를 한 번씩 진짜 제가 잡아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잡아보고 저 사실은 오늘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 이제 그 홍님이 저한테 잘 배운 거를 잘 숙지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제 오늘 경남대에도 힘을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경남대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버스킹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버스킹. 오. 경남대학교 뒷거리 안에 가서 그 엔젤리너스라는 그 커피숍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예. 근데 오늘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한번 가봐야 알겠죠. 일단은 경남대가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예. 뭐 셀지 안 셀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인들하고도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아.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걸프시가 이제 다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일반인하고 매치를 하려 했는데. 오늘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네, 아, 아니, 제대로 진짜.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진짜 조금만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때는 솔직히 좀 부담이 안 되는데, 오늘 손에 좀 부담이 오고, 이게 제가, 자세가. 제가 한 5분씩만 해드리고, 예. 네. 이제 우리 BJ분들이 결정해서, 왜냐면 BJ분들 나이도 있는데, 또 시간을 쪽팔릴 수 있지.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짜리한테 졌는데, 뭐.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예. 다 코스이기 때문에 아. 일반인 중에 분명히 센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번 방송이 저도 많이 문의가 많이 왔어요. 예. 예. 사실은 배우고 싶다. 나도 모임이 들어가고 싶다. 저도 좀 잡아달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가 실제로 저하고 손을 잡고 가고 그랬어요. 아. 그 중에 센 사람도 있었고. 아, 예. 방송을 보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왔을 때 그 예. 친구 이름이 진우인데 예. 저희 모임이 됐어요. 아. 자기도 여기서 발신을 배우고 싶다고. 그 친구 진짜 세다, 그 친구는. 제가 한 번씩 예. 잡아서 자세를 숙지시켜드리고, 예.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한테 승률이 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20%는 사실은 이제 관심도, 이제 우리 여기 영상을 많이 봤을 수 있어요. 덕봉님 예. 영상을 보니까 한 2만이 넘더라고요, 벌써.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면은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거침없이 쏟아 보니까 아마 그걸 보고 깨우쳐가지고 센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손을 다 잡아봐서 예. 어디가 장점이 있고 어디가 단점이 있는지
빠르게 제가 수정해서 보완해서 예. 일반인들하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진짜 좋은 컨텐츠인가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잡아서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해임부터, 예. 아, 칼이 지금. 아, 아프시면, 이게 아프시면 해임. 아, 아프면 아닌데.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뭐 왼손 잡이니 오른손 잡이니까. 예진이 뭐 서세요. 왼손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오른손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근데 왼손은, 오, 야, 저분도 오셨다. 최고들 오셨다. 아니, 저는 원래 80인치 약하였는데. 뭐, 저도 약한 편이었는데, 엄청 좀 세졌긴 했는데, 아, 못하겠어요, 근데. 자, 나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진짜, 예. 아니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는 비밀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선생님? 네가 얘기해봐. 지금 선생님 혹시 이거는 비밀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목이 아파 소리 좀 작게 돼. 아 단장님 저한테 기숙만 하셨는데 저 코에다가 말씀. 아 여러분 이분은 선수는 아니신데 엄청 강하신. 아니 이 느낌이 한번 딱 오거든. 다음 해봐. 안 돼. 자, 이 느낌이 온다고? 온다. 이제 잡아봐. 선생님 잡아보면 혹시 나. 아,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80이 너무 약해하고 제가. 예. 배우면 좋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진짜 배우면 좋습니다. 80은. 아 근데 한국형이 너무 센데. 난 옛날 초등 때 80은 꼴찌였는데. 옛날 수도 있어. 여러분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소통 다 해드립니다. 아니요, 못 했어요. 못 해서 까먹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재능이 소리는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선생님이 좋아져서,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혹시나 다음 방송에 좋은 설명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일반인들이 지금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손을 잡은 사람 비밀이었구나. 예. 아까 전에 혹시 누구나 변호가 변호는 저 친구가 아까 후기였지. 아까 본인이 사실 밀렸어요. 맞죠? 후기 엄청 창원 마산입니다. 마산 알겠죠? 마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인은 아니지. 왜냐면 모임을 한 6개월 정도 친구는 잘 댓글이 많습니다. 없었어요. 저번 방송 때 보셔도 저도 이런 표정이 있죠. 오, 오, 알았다 이러면서. 댓글이 맞아요. 비타민 왕꼬바지님. 80 좀 하시면 오세요. 이분도 여러분들 얼굴은 엄청 순진하고 착하게 생기셨는데 팔 근육 보세요. 엄청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흥분되는 거라. 근데 다음판 안 질 수도 있어. 이분도 아니 진짜 이번에 한 번은 봐줄 수 있으니까. 이분의 주특기를 아니 이게 여러분 팔씨름도 예측을 못 한대요. 한 판은 질 수 있는데 한 판은 안 지고 이거 이기는데요 여러분. 주특기를 알면 오케이 많이 세졌어. 순간적으로 진짜 세졌어. 아니 진짜로 확 확실히 다르지. 이게 와. 말 못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느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격은 아니고 이게 진짜 이렇다니까. 근데 아, 근데 또 한 번 한 번 더 하면 이 친구는 이런 상태로 오래 할 수 있고 예. 이분을 힘이 맞자죠. 맞습니다. 6개월 하루가 이기죠. 아 그런 게 아니야. 6개월 하루가 이긴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있다니까 비밀이 있어. 나도 이랬어 저번 주는. 아 저번에는. 근데 오늘 좀 하면 좀 힘들어 어제라. 아 흥분이 맨날 사주네. 그렇게 이게 여러분들 확실히 차이가 나. 차이가 확실히 우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확실히 달라진다니까. 근데 엄청 신기합니다 진짜. 네, 진짜지. 관장님께서 지금 안 들리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귀에 딱 쏙 박히게. 이게 발신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1대1 개인 트레이닝. 아까 누구랑 나왔어요?
약간 느껴졌죠. 예. 아, 그 중간 크신 주연이 주연이라고 잡아주세요. 아, 명채. 아, 조기능이 한번 잡아주십시오. 몸 쪽으로 당기는 게 포인트인데 손목도 세야 되고. 아, 나는 여러분도 하도 배웠잖아.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추를 쓰려니까 힘이 더 약해졌어. 고공이 저 패치를 받아가 두개는 게 아까 중학생 친구 팔뚝을 바꿨어. 지금 얇아요. 얇죠. 얇은데 이 기술이 있나 봐. 이 몸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안 나는 것 같아. 저 중학교 친구는 더 기술로 많이 할 수 안 돼요. 진짜 허위 광고 보는 것 같은 착각이. 아니 진짜 광고 아니 그 진짜 우리가 요거를 뭐 잘한다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오오오 시합을 해. 그럼 칭찬선 갈 텐데. 오 역시 여러분들 난 2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아까 계셨는데. 오오 오야 이럴 수가. 오오 야 여기 아니시죠? 여기 아니시죠? 야 진짜 아니가 신기하죠 여러분들. 아무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 드실 수도 있는데 진짜야 여러분들 이게 반성 불량 어쩌지. 아씨 내 다 질 것 같아 지금. 아 괜히 돼지도 됐고. 아 죄송합니다. 아 돼지들이랑 운동했던 애잖아. 얘도 유도했던 애잖아. 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말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챔피언은 그쪽이시죠. 오, 야. 저 혹시 팀이십니까? 아, 이쪽 팀이세요? 네, 이분들 아, 엄청 강력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저는 처음 봐서 잘 몰라요. 어? 아, 여기 우리 서 있는 이 군수는 예. 우리 모임인데 지금 내 손목 부상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할 수 없고 이분은 처음 봐요. 자, 일반적인 걸로 봐서. 아, 그러니까,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는 하자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 역, 뒤에 여러분들 일반인들 아닙니다. 선수분들이세요. 멈췄어요. 예, 여러분들, 요 친구들도 일반인 아닙니다. 일반인이세요? 아, 학생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도 됐나쎄. 오늘 목표 간장님은 절대 못 깨. 선생님은 절대, 요것도 비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80만 하시는 분들 알 거야. 자기가 좀 세면. 좀 세면, 어? 여러분도 좀 세면 여러분들 알 거야. 우와! 우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눈빛 보이죠? 이거를 배워서 그래, 진짜.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도 신기하거든, 지금. 이 전에 방송 보세요. 내가 내 표정이 나 똑같을 걸. 내 흥국이 형 됐나쎄 얘들아. 아. 아 지금 비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손도 이런 방법을 하면 세요. 형이 왼손은 저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왼손이 좀 약하긴 한데 사실은 말해요. 자세가 좋아요. 왼손으로 한번. 아 예. 아니 가면 갈수록 80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근데 여기죠? 야 너무 재밌습니다. 벌써 알잖아요. 그냥 벌려야 돼. 왼손 좀 벌려야 됩니다. 어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왼손은 아직 안 잊어버렸어. 어 왼손 느낌을 기억하고 있다. 아까 80할 때 예. 왼손이 사실 왼손이 엄청 나도 시켜도 나도 시켜져 있거든요. 아, 아 힘이 무서워. 손이 안 빠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시켜줘 실력. 예. 어 왼손 자세 좋네 역시. 봐봐 어깨보다 손목이 안에 들어가 있죠. 맞죠? 어. 와. 와. 아니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조봉님이랑 오른손으로 했을 때, 아, 이게 방법이 있는데, 왼손으로 방법이 없어요. 아니, 배움 그대로 들어가. 이게 배운다 하더라도, 둘 사람 다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아. 배웠잖아요. 와. 본인이 몰래 한 번 배운 것도 세서요. 아니, 상당합니다. 아, 전혀 아예 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일반인들, 내가 봤을 때, 열에 아홉 번. 와. 한 명 정도 질 수 있겠다. 왜냐면은, 한 열 판째 힘이 빠져가지고. 요 힘이 아니고. 아니, 그 정도 셉니까, 왼손이? 아니, 이 힘이. 이게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게 유도하는 거에 익숙한가 봐요, 이게. 자세가. 이게 팔씨름의 방향 비슷해. 유도 일하잖아, 내가. 딱 힘. 코파이저 업식이 자, 딱. 자. 얼마 했노, 이게? 바로 만개씩 얼마 했노? 아니, 홍국이님. 왼팔 네. 도저히 못 이기겠습니까? 네. 아, 지금 니도 왼손잡이니까 저 사람. 아니, 저 오른손 잡인데. 아니, 니도 왼쪽 유도 놓고 사잖아요. 아니, 근데 왼손 저 질이 약해갖고 한번 잡아보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방금 오신 분들 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우리 마산 창원 쪽에서 야, 지금 이제 고풍님 그리고 이제 설기와 함께 이렇게 팔씨름 왼손으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된 경기지요? 아,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경험상, 이제 거폭님은? 우리 거폭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제 두 분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천군만마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혹시 경남대 댓글이 아세요? 댓글이 뭐 그 아들 자고 미팅도 많이 하고. 어, 성공했죠? 예. 저도 여기 이제 경남대 비타민 헬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저 댓글에 신에는 잘 안 나가봤어요. 예. 역시 또 젊은 애들 무섭고 하니까 안 나가봤는데 저희 그 오늘 우리 그 프로 형님들도 오셨고 예. 또 저희 모임들도 왔고 학생들도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든든해요, 제가. 또 우리 고공님도 있고 우리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예. 과장님, 저도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쉽게 못 이겨요. 그래서. 근데 이거 50분은. 아, 이분은 내가 나중에 한번. 아니, 한번 잡아보시고. 내가 내 느낌을 한번 잡아보시고. 선생님, 의향 있으시면. 궁금하면 궁금합니다. 자, 하시는 일이. 일단 오늘은 처음 오신 분. 예, 약간 물이 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하시는 일? 만. 하시는 일. 패드 바꿔야 돼. 레슬링. 아, 역시 다르다, 달라. 만약에 잡아보고. 예. 어떤 느낌인지 보고 만약에 예. 일반의 수준이 벗어난다면 예. 제가 손을 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레슬링 한 분입니다. 레슬링 하신 분. 아, 예, 알겠습니다. 이분은 아직 한 개도 그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 선생님이라 붙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예. 힘만 느껴보는 저희 선생님은 잘하시니까. 아~ 잘하시니까. 힘이 엄청나시니까. 네. 우리가 한번 다칠 수도 있거든. 맞습니다. 자, 어떤 근데 우리 관장님과 레슬링을 지금 하고 계신. 아, 지금 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 그만두시고. 몸매가 좋아요. 네, 학창시절 때 이제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셨던. 그 용도 올 정도 되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항상 단단하게 보입니다. 예. 일단 얼굴은 국대급이시거든요. 오늘 간단히 깨지면 치면 안 돼. 그런 거 깨지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와, 엄청 센데. 맨날 그 소리. 아, 세네. 맨날 저 표정. 맨날 그 소리.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근데 관장님, 근데. 당황하신 것 같아요. 시합으로 안 하면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받아주시는 거네. 제가 만약에 한번 잡았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받아줄 정도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폭이 엄청 세요. 와, 폭이 세다. 폭을 한 번만 더 받아보고 안 되면은, 예. 우리 그 프로 형님한테 바톤을 넘길게요. 야, 예, 알겠습니다. 야. 프로 형님, 문 대표 연기력이 플러스 2 되었습니다.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하시죠. 여러분 그냥 받아주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1대1로 하시면 아니 왠지 이런 거 보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해보고 싶은데 예. 관장님이 너무 지금 예 플러스 2 저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잘한 사람이 아니 와. 제가 관장님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센데, 엄청 센데. 아, 간절히 표정. 자, 여러분들, 왼,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게 프로. 이제 프로십니다. 프로십니다. 프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한마디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홈이 확실히 들어요. 예. 여기 지금 오신 분을 좀 무리하게. 예, 알겠습니다. 호흡을 빨아놓고 시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막. 손목이 말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오. 아,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프로인데. 아, 그럼. 그럼 선수분은 혹시나 해서. 아, 근데 힘이 굉장히. 근데 인사이드 누르는, 이게 전문적으로 인사이드로 누르는 힘이 엄청 세요. 아, 오늘 정말. 도장 깨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세요. 제이 좀 허락 맞으면 버스킹 하러 갑니다. 역시 바로 웃죠. 스탑. 어? 아,
아, 근데 세다. 엄청 세다. 지금 저분의 출신은 힙좀 괜찮죠? 아, 나중에 엄청 오셔봐야 돼. 아, 확실히 유명하신 아니, 방송이 아니라 힙죠. 와, 너무 센데. 진짜요? 우리 아까 방송 어느 정도 했어요? 아니, 아까 그런 얘기를 하면 맞죠? 아, 그분이 아, 제가 봤을 때 와. 제가 봤을 때 누르님이 엄청 세요. 자기 레슬링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안 배웠잖아요. 예. 안 배운 티가 나요. 아. 기본 기본적인 예, 기본적인. 이거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예. 밖에서 만나서 패션을 했으면 제쳤을 때. 아. 제가 안 배웠으면 누가 더 엄청 세요, 진짜. 짱짱맨이 제가 여기서 최고 약해요, 지금 거의. 근데 진짜 세요, 진짜 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분은 선수십니까? 아까는 그 근데 80을 배우니까 일단 활근장 안 아픈 것 같아. 어 맞다. 아, 저도 안 아픈. 배우고 나서는 안 아프지.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잘못 깨는 거를. 한번 마이팅 씨 나가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람 없어. 야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사람 왔었어요. 야.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오. 야 여러분들 이 친구 예 중학생인데 공부하는 애 아니에요. 야, 저 친구 진짜 잘해요. 우리 선생님이 기속말 놓고 점수하시고. 예, 아, 기속말 놓고 점수를. 이게 확실히 이게 느끼는데, 유독 하신 분들이 이게 땡기는 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또. 봐봐, 또. 느낌이 또 느꼈어, 또 느꼈어. 다 이 표정, 다 이 느낌. 이 느낌. 저도 잠시 좀 들리고 오겠습니다. 아, 예. 예, 선생님. 야, 이거 진짜 완전. 물어보고도 궁금한 거. 야, 여러분들, 이거 배우면 배워서 너무 재밌습니다. 끝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그러고, 아시아 최고입니다. 그, 우부를 틀리는 거는. 또 봐요, 또 보겠습니다. 일단은, 80. 야, 이거 80은 진짜 매력있습니다. 네, 아, 이 형은 이거 그냥 거짓말 아니에요. 몸을 돌리고, 넘기고. 아, 손까지 잡아주면서 하시는데? 아, 오. 와. 요번은 프로니까. 확실히 더 세지니까, 저보다 더 세지니까.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잡아보면 힘이 엄청 강해져요. 예, 근데 저는, 아, 이거 자주 와야겠다. 이거 하루하고 좀 한 2주 쉬고 오니까 아까 먹어가지고. 걔는 일로 와니 나가라, 이 새끼야. 방송 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빵 하면 이게 아니다. 어, 쩌미돈이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조금 더 걸면서. 자주 있어요. 80 배우고. 예, 유튜브도 오케이. 여러분들 영상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세요. 조금 늦게 나요? 어, 저 친구들. 빨간색. 야, 건능기 다릅니다. 야, 건능기 배딱 내고, 야. 야, 야, 완전 멋질래. 야, 일진 출신인가? 일진 출신. 말랑하죠. 야, 야. 아니 왼손도 잡는 게 중요해. 야, 아니, 야. 80으로 승부가. 저 17살이요. 우와. 야, 팔뚝이 운다. 야. 야. 야, 이 친구 여러분들. 야, 궁금해. 이 친구 여러분들. 어. 굉장한 친구입니다. 어, 방송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일반인이네. 아, 일반인. 야, 일반인입니까? 아, 일반인. 아! 야, 이! 아,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 자, 아, 강하다고 얘기해? 한번 받아주시죠. 아. 어떻게 보고 왔어요? 다 됐습니다. 저요? 어. 아프리카 보다가 이거 뽀갱이. 아~ 또 이렇게 왔구나. 저는 또. 펜 아닙니다. 아, 펜 아니라고요? 나 봐봐니.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아, 예, 배기만 있는 고등학생이네요. 다음 또, 와, 야, 이 친구 좀 세 보인다. 이 친구는 세 보인다. 아부지다. 어? 야, 슬기야, 니가 혼내드리라. 네. 아, 제가. 어, 슬기야, 니가 혼내드리라. 자, 여러분들. 재밌으면 안 되는데. 야.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저 친구 약간. 아직. 바람 총구도 안 근데, 이게 진짜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차이가 없어. 확실히 차이 나. 아프지도 않고, 여행이. 지금 자세부터 여행 한번 보세요. 일단, 중학생 친구가 더 좋아. 어이!
야, 뭔데? 아니, 근데 성당센데? 아니 학교에서 가셔도 되겠어요? 아, 저기 다시 아니, 그, 아니 우리 배우이 있잖아. 아니 뭐가 있어? 근데 아 진짜가? 진짜 한 번만 세다. 아니 여러분들 가르쳐 준 대로 해라니까. 와나 따라서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없어. 이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진짜. 예. 아니 이 친구 약간 진짜 외모를 위하는 게 아니고. 예. 약간 진짜 힘이 좋은 고릴라 같은. 아 감사합니다. 어, 야, 역시, 오, 예, 예, 미필. 예, 와. 아니, 우리 사연심 아닙니까, 홍보객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다치게 해야 가서 또 해도 되나? 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야, 아니, 좋은 게 제일 세대. 그건 내가 못 이기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정말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세도 진짜 안 좋아. 오늘, 아, 아니, 오늘 뭐 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자세 좀 제 친구의 복수하러 왔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유튜브 뭐 아니면 뭐 어떤. 아,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아. 만행이 좋아, 만행이. 근데 세기야, 네가 왜 안 되냐면 네가 그 기술이 약해서 그래. 얘가 엄청 센 거야. 근데 또 흥국이 또 틀릴 거야. 알아보니까 어 흥국이 또 많은 스타일이야. 아 맞나. 언니는 그런 것도 빨빨 캐치하네. 아 근데 자세가 안 좋다는데. 어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흥국이한테 질 수도 있어요. 여행에서 아 뭐야? 예 어떤 아 어떤 문제?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친구가 말한 거. 그래, 말했다, 이거. 딱 이런. 오딘 컴보. 우와! 아, 세다! 야, 나와봐, 나와봐. 어, 나와봐. 아니, 형님! 무슨 일인지 알겠지? 아니, 형님들. 장난 아니라니까요. 와. 자, 우리 자존심, 거제 폭격기 출동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어? 시작하네, 해라, 임마. 아, 근데, 시작은 안 했습니다. 어, 시작 안 했는데. 야, 아니, 아니. 야, 뭐야? 아니, 이게 어떤. 아, 왜 안 했대? 얼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근데, 저 이건 힘이 좀 빠져서 그래. 그래, 맞아.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왼손으로 하십니까? 오, 왼손잡이. 오호, 거대 폭격기, 왼손 간다! 형님들,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딱 배우자마자 저 반대로. 반대로 저거. 일부러 왔지 그래. 아, 형님 돌아왔어. 처음 아프리카 방송 보고 왔어. 왜 아니야 지금? 꼭. 아 역시 왼손에. 야.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래? 아니면 진 것 같아. 해볼래? 오. 야 역시 왼손. 거짓 폭격기 아이가. 꼭. 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스탑. 일단 겉보기. 아 근데. 연유. 어, 생일 센데. 아, 오른손, 그거 한번 해볼래요? 지금, 이제, 마지막 라스트. 나가기 전에. 어. 주연 한번 해볼래? 네. 주연 해봐. 아니, 오, 정말. 맞지? 아니, 여러분, 이 친구가 장난 아니에요. 어, 아니, 맞죠? 오른손은 힘을 못 주겠어. 아, 천국에. 아, 육국에 감사합니다. 육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등학생 앞에서. 좋아하는 느낌이지. 한번 잡아봐. 일단 느낌만. 예. 아니, 네. 여러분, 자세도 안 좋고 그렇다는데 힘이 됐나, 쎄? 이게 근데 자세가 이게 안 좋은? 어, 또 팔공이, 누구야? 아, 그 표정 아, 못 믿겠습니다! 아, 선생님 못 믿겠습니다, 그 표정! 아, 이 표정, 이 표정! 아, 오, 79개! 오, 79개! 89개! 아, 죄송합니다. 야,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예, 여러분들, 우리. 아니, 근데, 이 표정 진짜다. 선생님. 79개. 어디에 살아요? 5년에 살아요. 어, 그래요? 정창조? 정부. 아 형님 고맙습니다. 79개도 감사합니다. 89개 79개 어 79개 69 89 79 감사합니다. 경기를 불었어서. 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 절대 짠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주장이 되는데 아니 이게